안녕하세요. 박혜경입니다. 더운 여름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? 어제 아침부터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요. 독서하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또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제가 7월 20일에 공개 강의를 하고요. 세 달 만에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. 이번 10월에는요. 서울과 광주광역시 두 곳에서 할 예정입니다.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10월 12일, 10월 둘째 주에 할 예정이고요. 장소는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하려고 합니다. 4층에 다목적 홀이라고요. 90석 정도 되는 홀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 할 예정이고요. 주제는 호흡에 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. 제목을 호흡의 모든 것으로 이렇게 정해봤고요.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또 숨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. 우리가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하고 또 몸에 들어온 호흡을 호흡이 관리를 잘함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가창을 할 수 있는데요. 어떻게 숨을 쉬고 또 숨이 나가는 것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요. 또 호흡이 소리가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건지 언어학과 음성학 그리고 몸의 구조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쉽게 공부가 되어지도록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저도 많은 준비를 하고 갈 거고요. 그리고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숙명여대에서 하려고 합니다. 이번 서울 공개 강의 제목은요. 성구 전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. 성구 전환의 뜻이 무엇인지 성구의 뜻이 무엇인지 또 성구가 전환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몸의 구조와 그리고 소리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성구 전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좀 바르게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할 거고요. 서울에서는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. 2시간을 계획했는데요. 항상 2시간이 초과하게 돼요. 그래서 제가 1시간 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. 참석하신 분들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준비해서 갈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 많이 질문하는 시간 가지면서 서로 가창에 대해서 더 공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시원한 날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구글 폼을 달아놓을 거고요.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에도 더 자세하게 공지 글을 올리려고 합니다. 고정 댓글로 구글 폼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.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. 구글 폼을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반갑게 뵙겠습니다.